생인 2021년 신축년에 진짜 대성하고 대박나는 띠. 띠. 예, 대박나는 띠. 첫 번째, 26세. 26세 병자생 쥐띠죠. 계획되는 일이 행해지는 해예요. 내년에는. 그리고 직장이나 취직은 굉장히 좋고요. 해외 갈 일도 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줄도 들어오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7세 을해생 돼지띠죠. 도전하는 해예요. 뭐든지 도전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주운이 들었습니다. 성주운이 들었을 때는 저희 같은 사람들 찾아가서 잘 듣고 행해졌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9세 계유생 닭띠. 창업, 취업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날삼재죠. 조심할 거는 사고수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30세 임신생이죠. 원숭이띠. 관운, 그리고 승진운도 좋고, 그리고 새로 인연줄도 들어와요. 그리고 작년에 안 좋았던, 그래 29세 때 안 좋았던 게 올해는 굉장히 좋아지는 해입니다. 그리고 31세 신미생 양띠. 이득이 생길 해이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확장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문서를 지셔도 좋고, 그리고 계획한 일을 실행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32살 경호생 말띠. 좋은 운이고, 말띠는 조상의 도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운이 들어옵니다. 대운 잡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도 되고, 금전도 벌리는 해입니다. 35세 정묘생 토끼띠. 이별수가 들어오네요. 이별수 들어오고, 새로운 직장도 생기고 금전도 생기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36살 병인생 호랑이띠죠. 2년 전에 이렇게 투자해놨던 거나 이렇게 막 뿌려놨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과가 있을 해입니다. 그리고 결혼운 있고요. 승진, 문서 질일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문이 열린다 해서 굉장히 좋아요. 병인생 호랑이띠. 내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40세 임술생 개띠. 매사가 답답해요. 매사가 답답했는데 내년에는 잘 되고 안정된 운으로 바뀌는 해이고, 다만 건강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살 신유생 닭띠죠. 결혼 운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재물이 막 들어오는 해예요. 그 대신 다툼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5살 정사생 뱀띠죠. 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하는 문서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서가 아니에요. 이동이나 변동하는 문서고요. 승진이나 창업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운이 듭니다. 그다음 46 병진생 용띠죠. 새로운 귀인이 생겨서 이렇게 문서를 지는 운이에요. 47살 을묘생 토끼띠. 혼자인 분들 짝이 생깁니다. 성주운이 들고요. 성주운 받으세요. 문서 굉장히 좋습니다. 50세 임자생 쥐띠. 승진할 관운이 들고, 매매하시는 분들이죠. 매매가 성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올해 상달 지나서 아마 조금 풀리실 거예요. 올해 상달 지나서 내년부터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51세 신해생 돼지띠죠. 뜻밖의 문서운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금전운,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 이동운이 있어요. 53세 기후생이죠. 닭띠. 내 재능, 재주를 발휘할 해입니다. 충분히 발휘하세요. 그리고 귀인이 드는 해이고요. 사업도 좋고, 동업도 좋고, 다 좋아요. 외명도 들고, 건강도 굉장히 좋아요. 아픈 사람 있죠? 호전될 해입니다. 56세 병호생 말띠. 일한 것만큼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재물운도 있고, 귀인도 들고, 문서운도 있습니다. 57세 을사 뱀띠. 금전운도 좋고, 문서운, 그 다음에 성주운 듭니다. 성주운 받으세요.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58세 갑진생 용띠. 운이 굉장히 좋아요. 승진도 좋고, 창업도 좋고, 조상의 도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60세 이민생 범띠. 새로운 귀인이 나타나고, 건강이 차차 좋아지는 해이고, 땅에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59세 가슴앓이가 있었던 분들 다 풀릴 겁니다. 다만 구설수 조심하시고 실속 챙기셔야 됩니다. 62세 경자생 쥐띠.
기인의 도움이 있을 거고 인연의 합의가 들고 건강 좋고 사업은 그다음에 매매 운이 들고 다만 인간관계에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66세 병신생 원숭이띠 인연의 합이 들고 운서운 귀인은 그다음에 자손의 이렇게 번창 자손이 번창해서 굉장히 자손 운이 들어요. 네, 그리고 72세 경인생 호랑이띠 투자했던 거에 소득이 있을 해입니다. 운서운 다만 시비 구설수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76세 병술생 개띠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성과가 있을 해입니다. 그 다음에 귀인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좋아질 해입니다.